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저마다의 이유로 일터에 간 사람들을 이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.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몰려와도 환경공무관 정용필 씨는 거리로 나섭니다.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 거리를 항상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냉추위에 밖에서 7시간 남짓 일하다 보면 땀과 입김이 얼굴에 얼어붙을 정도입니다. 제 얼굴에 막 거두름이 낍니다. 얼굴 위에.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핫팩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. 바람을 가르고 달려야 하는 배달 라이더에게 추위는 더욱 가혹합니다. 하지만 생계를 위해선 멈출 수도 없습니다. 추운 게 이게 좀 고통스럽다는 느낌으로 들긴 하거든요. 아무래도 또 날씨가 안 좋으니까 좀 더 피곤해지는 것 같고. 너무 추우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쉼터를 찾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넉넉하진 않습니다. 잠깐 쉰다고 생각을 하면 뭐 한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0분씩 이동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.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죠. 2년째 구세군으로 일하고 있는 하유진 씨도 꿋꿋하게 거리를 지켰습니다. 5겹 입었습니다. 내복에 와이셔츠, 저희 정복 있는 정복, 토리스, 그리고 마지막 코트. 한 번에 1시간 반씩, 하루 4-5시간을 바깥에서 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힘든 시기에도 온기를 전하는 분들 덕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. 동전을 1년 동안 모아서 가져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따뜻한 손길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.